소개하시죠. 네. 의향 나주에서 지금 6년차 살고 있는 김의숙입니다. 반가워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람들은 나주를 작은 서울이다 라고 이야기해왔어요. 네. 그거는 서울하고 생긴 모습, 네, 지형. 지형, 여러 가지 요소들, 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역사적 사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서울과 굉장히 관련이 많기 때문에 작은 서울이다, 서울을 축소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서울을 이야기할 때 궁궐이 없는 서울을 상상할 수 있어? 도성이 없는 서울을 상상할 수 있어? 이런 질문을 해요. 나주도 마찬가지죠. 나주 읍성은 천년 전의 혁신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행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계획 도시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대의 세금, 군사, 뭐 이런 모든 행정적인 역할들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인재들이 모여야 되고, 그 인재들이 모이니까 또 각 이 호남의 가장 좋은 것들이 또 여기에 모이게 되는 거니까, 아마도 근동에서 모여서 와서 여기 나주만 한번 이렇게 구경하고 가서도 서울 구경 잘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좋은 것들의 엑기스가 다 여기에 있었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한 약간 신미한의 눈높이가 다른 도시다라고 저는 나주를 느꼈거든요. 성벽에 얽힌 얘기 중에 나는 하나를 정봉준 녹두장군과 얽힌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성벽 얘기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한 장면을 꼽는다면 어떤 드라마틱한 장면이 생각이 나세요? 그 최근에 나주가 동화하고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보통 사람들 생각할 때 어라 나주가 무슨 동화? 왜냐면 사실 동학혁명군한테 나주는 정말 한의 고장이죠. 나주가 전라도를 관할하는 관청이 있었고, 가장 크게. 네, 그리고 전라우영이라고 하는 엄청난 또 병력과 무기가 있었고,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동학혁명군들한테는 전주와 나주를 동지로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어떻게 하면 나주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고, 그게 다행히 이루어졌으면 나중에 동학혁명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전봉준 장군이 나주 목사와 함께 단판을 짓기 위해서 나주를 방문하죠. 그래서 이제 나주 목사 내야 대청마루에 앉아서 협상을. 두 분이 협상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어쨌든 결렬이 되고, 그때 하룻밤을 나주 읍성 안에 있는 주막에서 머물고 서성문을 통해서 나갔다고 그래요. 나갈 때 전봉준 장군이 자기 부하한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다시 오겠다고 한 약속을 거짓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우리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가자 해서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갔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주 어른들한테 이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전봉준 장군은 그렇게 이제 결렬이 된 이후에 나주를 다시 오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동학혁명군은 나주 읍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서성문에서 전투가 벌어져요. 여름이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많은 숫자의 농민군이 서성문에서 패하고 목숨을 잃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서성문과 서성벽을 보면 그들에게는 얼마나 저걸 넘어가고 싶었을까. 그들이 얼마나 넘고자 했던 또 함락하고자 했던 성벽과 성문이었는데, 또 수성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걸 정말 잘 지켜냈다. 또 일했던 현장이고.
그래서 그 많은 역사가 이 사대성문과 성벽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서성문과 서성벽에는 우리한테 기억될 수 있는 어떤 동학과의 역사, 그게 뭐 한의 역사일 수도 있고 네. 또 승리의 역사가 함께 얽혀 있는 네. 그런 역사적인 장소죠. 정봉준 장군은 나주에 와서 재판을 받거나 이런 일은 없었던 건가요? 아니죠. 네. 나중에 이제 동학 농민 혁명이 이제 그 후반부로 갈 때 관군과 일본군들이 그러니까 토벌대를 구성을 해가지고 나주까지 이제 내려와요. 그래서 나주가 토벌 본부가 생겨요. 그러면서 동학 농민군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했던 사람들이 전부 나주에 있었던 전라 우영으로 잡혀오고 여기서 이제 전봉준 장군이나 수백급들은 다시 서울로 이제 압송되어 가고 나머지 이제 농민군들이 나주에서 많이 이제 처형당하거나 죽음을 맞죠. 농민군의 죽음과 관련해서 일본군이 이제 왔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 일본의 병사가 일기를 남긴 게 이제 최근에 발견이 돼서 학회에도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 일기에 보면 나주에 도착을 해서 보니 전라 우영 바로 옆에 있는 산에 농민군의 시체가 산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전봉준 장군한테는 다시 한번 이제 잡혀오게 되는 역사의 현장이 됐고 많은 농민군들한테는 죽음의 장소가 됐고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주에 지금 남아서 사실은 나주가 동학 입장에서 보면 한의 고장이지만 또 이런 한의 고장에서 우리가 다시 평화를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과 일본인 학자들이 함께 나주에서 동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 되죠. 일본군이 나주에 동학 농민을 토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관군을 도와주겠다라는 것은 핑계이고 이 지역을 어떤 요충지로 삼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나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1910년에 그 전국에 있는 읍성들을 철거령을 내려요. 일본이. 왜냐면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읍성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돌로 쌓은 성 이게 전체 의미는 아니고 왕권을 상징하는 도시 그리고 조선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다스려지고 있다라는 그렇죠. 것을 상징하는 거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재하다 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를 의도적으로 허물어내고 자기들의 어떤 물리적 공간도 만들어내면서 또 일본이 이제 일본의 힘을 보여주고 싶은 이런 거에 이제 맥락이 닿아지면서 이 읍성이 강제로 철거되기 시작했고 또 의도적으로 이제 방치하면서 이제 쓰러져 간 거죠. 그 성벽이 허물어져 가는 그 자리에 이제 따닥따닥 붙은 집들이 성벽을 따라서 쭉 애워싸는 근대 역사를 다시 이제 쓰는 계기가 됐죠.